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놓고 민원인에게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업체에는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방보조금은 지원 기준 자체가 없어 공무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농업인 김모 씨는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광군청 공무원에게 문의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해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 자체가 없다며 엉터리 답변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수차례 따져묻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은 해당 사업이 존재한다고 겨우 인정했습니다. 그냥 간간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업은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짓말로 지금 한 거 아니냐. 기분이 나빠요. 주최측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했던 부분. 오히려 이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업체에게 연락해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잘 몰라요. 저도 이 업무를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민원 전화가 왔었다. 앞으로 저희 영광군에서는 이 인사에 나가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 말을 했죠. 기분이 이렇게 민원 넘으니까. 문제는 보조금 사업이 없다고 한 이유가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박람회 참가 업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은 960여 만 원으로 모두 굴비업체 단 한 곳으로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공무해갖고 연초에 기준 좀 딱 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취재가 시작되자 영광군청과 전남도청은 뒤늦게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행정 갑질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